코미디언 박미선, 이봉원 이혼? 도산하면서 둘 사이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0년대 인기 개그맨 부부 탄생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쁨도 잠시 결혼 후 시작했던 이봉원의 사업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둘 사이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이봉원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화로 풀어보려는 박미선의 노력에도 둘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진지하게 둘은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박미선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박미선을 붙잡은 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리즈 시절 결혼식 웨딩 드레스 과거 사진.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종교부장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열심을 냈던 박미선은 연예계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한 PD와 신앙의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며 희미해진 신앙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금 삶의 고삐를 당긴 박미선은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이끌기도 하며 자신을 추슬러 나갔습니다. 개그우먼 선배이기도 한 이성미의 위로는 언제나 큰 힘이 됐습니다. 이봉원 박미선 딸 이유리 사진. 현재 다니는 충신교회에서 연예인 선교회장도 지낸 박미선은 개그맨 김영철, 송은이와 함께 팀을 꾸려 봉사활동도 앞장섰습니다. 몽골과 중국에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등 바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바로 남편 이봉원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정답게 늙어가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이봉원 박미선 부부 집공개. 보기 개그맨 이봉원 박미선 프로필 보충. 박미선 MC 코미디언. 나이 1967년 3월 10일 고향 서울. 신체 키 170cm, 몸무게 49kg, 혈액형 O형, 종교 개신교. 소속사 뉴에이블 엔터테인먼트. 소속 행복한 나눔 대표. 가족 남편 이봉원, 딸 이유리, 아들 이상혁. 학력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